2월 22일 사순절 정오의 기도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미련한 본성을 늘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으시고 불러서 제자 삼으신 주님, 필요함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큰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알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가 아닌 주님의 음성이기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이자 전부였던 그물과 배를 내려놓았듯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는 사순절의 다섯 번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